안녕하세요. 바쁜데 출연하게 된 김성입니다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인을 통해서 이탈리아인을 원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워낙 그 젤라또, 제가 이런 젤라또 집이 워낙 좁고요. 그리고 손님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손님분들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,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젤라또집에서 일할 때 만난 젤라또집 사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. 꿈에도 나오셨어요. 굉장히 제 내리에 박히신 분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또 알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오후에도 좋은 여행을 덕분에 하고 왔고요. 그리고 일하면서 젤라또집 사장님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도 지금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왜냐면 젤라또집 사장님은 앞에서 이렇게 오 봉주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주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저 이렇게 다독여주시고 하는데 사모님은 같이 아이스크림 젤라또를 푸는 역할이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뭔가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네, 좀 무서웠던 기억. 사장님 부부가. 네, 기억이 나요. 네, 저희 해피홀리데이에 제가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지만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사실 낚시가 굉장히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포츠여가지고 날씨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뭐 방송 보시면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닐 수도 있고요. 영향이죠. 네, 그리고 세란양이 도시 오브를 나오는 모습은 간간히 봤고 사실 저랑 같이 낚시 다니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세란양이에요. 네, 그래서 네, 같이 실제로 낚시를 자주 다녀요? 네, 취미로 네, 많이 다닙니다, 같이. 아, 그러면은 정말 200% 외부 영향이 많네요. 이번에 뭔가 좀 잘못됐다면. 예. 그렇죠.